한편으로 저는 제 작업을 그 치유로서의 작업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치유.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갈등이나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토해냈고,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순간의 순간은 아니죠. 어떤 그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문제들을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, 나는 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구나. 사실은 뭐 거의 첫 개인전 때부터 의식을 하고 있었고, 그러한 그 단어를, 그런 문장을, 그런 개념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나는 그런 작업을 해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나를 찾았다, 그렇지. 그러고 난 다음에 살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상처도 입게 되고,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,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는 거고, 최근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요 세잔의 무슨 2부를 이제 그 구성할 내가 저 달을 움직였다 그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, 일단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? 내가 저 달을 움직였다. 예. 달을 그 작업은 2016년에 이제 내가 발표를 했는데, 2016년 6월, 12월, 그 다음에 2017년 11월, 이렇게 세 번의 개인전을 통해서 그 달 작업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, 어느 한순간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작업 기간이 총 발표하기까지 이렇게 그 뒤돌아가서 보니까 11년이 걸렸는데, 7년 차쯤 될 때 촬영 방법을 찾게 되고, 또 머릿속에 어떤 희미하게 그리고 있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, 그러면서 개념도 확정을 지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더 작업을 해서 이제 개인전 발표를 한 건데, 다른 작업들과는 다르게 이 내가 저 달 움직였다 시리즈는 그 시작부터가 좀 달랐어요.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개념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메모, 작가 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작업을 했는데, 이 달 작업은 내가 왜 찍는지를 모르고 그 7년을 찍었어요. 힘들었죠.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. 찍게 된 계기는 잠깐 이제 썼던 아파트 작업실이었는데 19층이었어요. 그래서 높았죠. 그 맞은편에는 그 산이었고,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작업실에 딱 들어가서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앞산에서 달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참 그 이전에 이제 달을 찍은 적도 있었지만, 그렇게 가슴을 쿵쾅쿵쾅거리면서 제가 달 감상을 할지 몰랐던 그런 기억.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죠, 머릿속에. 그래서 내가 주로 쓰게 된 작업실. 거기서 밤이면 밤마다 이제 달을 찍었죠. 근데 무언가 머릿속에서는 그려지는데 이 촬영이 그렇게 안 되네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면서 다 달을 뜨면 찍고 달 뜨면 찍고,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달을 찍으면서 기원도 하고, 뭔가 그러니까 장시간 노출도 줘보고 짧은 노출도 줘보고 할 때, 그래서 30초씩 이렇게 긴 시간을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는 그 달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 흔들지 않게 다 들고 찍었으니까, 이러면서 이제 달에게 무언가 기원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. 근데 결과물은 아닌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또 뭘 했냐 하면,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낮밤을 거꾸로 사는 그런 삶을 몇 년 살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달 찍는 건 비교적 쉬웠죠. 근데 이제 이게 또 매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제 뭐 그 날씨 흐리거나 하면 찍을 수도 없고, 내가 또 조금 일찍 자거나 뭐 외출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또 찍을 수 없고,
뭐 그런 것 때문에도 작업 기간이 이제 일단은 그 어떤 만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7년이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 가다듬는 거죠 내가 도대체 내가 이거 이 짓을 왜 하지? 그래 다른 신이야 다른 신인데 다른 신이라고 뭐 주장해봐요 뭐 말 그대로 그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기원하듯이 또 길 가다가도 뭐 기원하잖아요 야 오늘 달 좋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속에 그 있는 어떤 소망을 빌기도 하고 그래 다른 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달을 찍었다라고 하긴 너무 우습지 않나 어느 날 만족스러운 이 작업도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개념이 아주 뚜렷해졌는데 그래 내가 달을 움직였구나 카메라를 물론 흔들어서 찍은 거지만 카메라를 움직인 게 아니고 내가 달을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러면 신을 내가 움직인 거예요 신에게 내가 기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운명 같은 것들 어떤 그 이 관습에 얽매여 있는 어떤 뭐 누구나 그 관습 속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랬을 때 와 내가 뭘 기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저걸 흔들었구나 어떤 그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뭐 좀 더 자유스러운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생각하게 됐구나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드시네요 그래서 오 됐어 이제 이 작업은 그 완성이 됐구나 개념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그 4년을 더 찍은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총 일단 뭐 시작부터 치면 한 11년 걸려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폴 발레리 지금 얘기하신 폴 발레리 얘기를 또 하긴 했어요 아주 저한테 또 이 세자나 앵무새만큼이나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문구인데 프랑스의 그 상징주의 시인 폴 발레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신들은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시의 첫 구절을 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둘째 구절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처음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누구에게나 어떤 예술적 재능은 주어져 있다. 그것을 과연 이제 그 어떻게 구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뭐 하는 것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 폴, 이 폴, 세잔, 폴, 발레리 이 두 폴이 제가 이 작가 생활을 해오는 한 30년 동안 그 크게 그 이 감동을 주고 지탱해준 어떤 어려울 때 이제 그때 능력의 재능의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마다 그 이 격려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.